위드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네. IT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2차 전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하고 뭐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아, 뭐 뻔한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2020년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시장을 다 끌어갔던 업종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좋았던 업종들인데 많은 분들이 주도주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주 큰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1년 3개월 동안 상승하고 9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다음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이 큰 흐름에서 주도주는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이야? 지금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올랐던 애들이 쉬어간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 하락 추세였으니까 주도주가 쉬는 게 맞죠. 다음에 움직일 때는 또 다시 얘네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2000년대 인터넷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큰 개념적인 것과 더불어서 실적이나 업황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 11월 달부터 그걸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때도 1분기 중에는 내수 소비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대응을 하시고 1분기가 지나면서는 이쪽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괜찮은 애들 몇 개로만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비중을 늘리는 데 힘을 쓰시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반등시 현금 확보하세요, 반등시 현금 확보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모았던 현금을 쫙 이쪽으로 집중시키자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금리 인상은 시크리컬 아니냐? 에너지, 화학, 철강 이런 애들이 좋은 거 아니냐?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금리 인상기 때 에너지, 화학, 철강, 뭐 조선 이런 애들이 좋았던 경우는 2004년, 5년, 6년밖에 없어요. 2017년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좋았던 게 반도체. 네. 반도체 시장 다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그 직전에 금리 인상 막 올렸을 때 그때도 IT였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리 인상은 시클리컬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고 하고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런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담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 업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되고 업황을 봐야 되고 실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에요. 플러스권 왼쪽에 있는 게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들인데 보시면 호텔레저, 소매유통,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가전, 운송, 하드웨어, 건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에너지, 은행 뭐 이 정도까지죠. 반면에 유틸리티,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증권, 보험, 비철목재 시클리컬은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얘를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성장성이 있는 이쪽을 사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쪽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왼쪽이라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네. IT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네. 2차 전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건설하고 뭐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네.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건 자동차하고 반도체거든요. 보시면 이익이 쫙 늘어서 하반기의 이익은 작년 고점보다 높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좋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쫙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아마 바닥권일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더 밀리게 되면은 다시 사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자동차는 지금 좀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출렁출렁해서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아, 이 정도의 룸이 있으니까 이경민 팀장이 좀 천천히 사자고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는 화학하고 정유랑 이렇게 섞여 있어서 딱 2차전지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고요. 인터넷 엄청나게 이익 늘어납니다. 요즘 다시 주가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전지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고밸류 종목이니까 금리 인상기에 맥을 못 추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다 빠졌습니다. 이미 다 조정받을 만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뭐라 그러죠? 다시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2차전지는 얘는 지금 바닥권이긴 한데 출렁출렁 할 거예요. 왜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이 다 꼬여 있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을 팔아야 되고 얘를 사고 있는데 보호 예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달, 얼마까지는 팔지 않을게요 약속했던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물량을 막 쏟아지고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막 수급적으로 꼬여 있어서 그걸 좀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막 튀는 그림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저점이 좀 깨지는 시점에서는 좀 담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닥 딱 잡고선 쫙 치고 올라왔잖아요. 다만 얘가 단기간에 급반등을 했고 하락 추세대에 맞닿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인터넷도 출렁출렁할 때마다 다 사모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아까 업종 국가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그동안에 안 좋았던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많은 투자자들 관심에 좀 한 발 비껴나 있는 기존 주도주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인 거고 그쵸. 인터넷은 카카오, 네이버, 자동차는 뭐 현대차랑 뭐 기아, 그다음에 2차 전지는 LG 에너솔루션, 삼성 SAC, SK 이노베이션일 텐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팀장님이 원픽은 어디 쪽이에요? 반도체요. 반도체. 반도체를 왜 좋게 보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빨라진다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이요. 인터넷은 최근 많이 반등을 했어요. 진짜 저점 되면 한 20% 올라왔는데 반등을 한 뒤에 이렇게 출렁했다 다시 이렇게 쫙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M&A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서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서 좀 변신을 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금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금 재평가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요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거리 두기는 좀 더 계속 완화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좀 어떻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요 그림을 보시면 뭐 확진자 뭐 쫙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게 진짜 팀장님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확진자 뭐 만 명 되면 이런 일은 진짜 잘 없을 것이 됐는데 60만 명이 60만 명이라. 저도 20만 명, 30만 명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60만 명까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달부터 1월 말부터 대폭등을 했거든요. 대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은 좀 더 좋아지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선반 좋은 거 아닐까?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확실한 애들만 가져가자. 아니면은 좀 비중을 줄이자. 뭐가 확실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미디어,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제작사, 엔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그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실적이 작년부터 쪼자자자자자 치고 올라오면서 막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매유통. 이익 레벨이 2019년보다 높아져요.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은 실적 레벨이 높아진다는 그건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소매유통이라면 어떤 쪽일까요? 마트. 백화점. 백화점. 근데 다만 면세점 비중이 좀 낮은 애들, 그러니까 순수 유통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최근 중국 쪽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수월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도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뭐 쿼드 가입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디스카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순수 내수주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장품 의류 엄청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중국 이슈가 들어오면서 화장품 급락, 의류도 급락했는데 의류는 좀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 좀 좋아질 수 있다. 화장품은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호텔 레저. 저는 호텔 레저도 좋게 봤었는데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건 맞는데 최근 실적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2019년 이익보다 절반 수준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하신다 하면은 미디어. 소매유통, 의류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벌리고 확장하기보다는 좀 압축하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아쉽잖아요. 다른 업종들은 어떨까를 네. 봐야 되고 그래 이익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실적 방향성이 위쪽인 애들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시클리컬 중에 별로 없어요. 보시면은 에너지는 작년보다 이익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플랫하죠. 이렇게 네. 크게 올라진 않습니다. 화학은 작년에 이익이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정도. 철강도 쭉 떨어졌다가 정상화되는 정도. 운송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쭉 이익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 기계나 기계가 올해 2분기까지 쫙 치고 올라갔다가 좀 등락이 있는 경우. 비철목재는 별로 안 좋고요. 건설이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사자본제도 올해 1분기를 피크로 쭉 떨어지는 그림. 조선은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 그래서 이경민 팀장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계속 말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나마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시면은 저는 기계하고 건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그나마 이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거니까 실적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지난달에 이제 팀장님이 나오신 이후로 이제 사실 또 대선이 있었고 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네. 곧 탄생할 텐데 그럼 그로 인해서 수혜받는 것들이 사실은 원래 선거 때도 굉장히 이슈 많이 받았지만 지금부터도 네. 굉장히 그쵸. 있을 텐데 왜냐면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유지되거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잘 올라가는 게 확 꺾이고 네. 막 떨어지는 게 확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이 망할 것 같고 전 세계가 미국 경제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경제가 이렇게 잘 가는 가운데 정책에 의해서 이 좋은 그림들이 빨리 꺾일지 좀 더 올라갔다 꺾일지 아니면 이게 쭉 뻗어갈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딱 결정돼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 부동산 활성화, 탈원전 그리고 북한과의 중국과의 좀 불안정한 관계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도 최근 급방등한 데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도 있어요. 그동안 규제가 셌는데 그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네. 가장 큰 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많이 한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250만. 네.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줄 거고 네. 부동산 세제도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쫙 치고 올라갔다 좀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등락 과정을 좀 활용하신다면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대형 건설주가 좋다. 그리고 또 몇몇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신재생에너지랑 믹스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건설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성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신재생은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대형은 그럼 왜 중소형보다 좋은 거예요?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디가 더 많이 수주를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재건축 트렌드가 아마 대형 단지로 막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들이 몇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를 좀 더 좋게 보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원전. 이게 한국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도 원전을 청정에너지 쪽으로 좀 편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좁게 봤던 것들을 조금 넓히는 과정에서 원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방산주, 무기 만들고 그 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우주산업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수 활성화 정책들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나 큰 상승을 하기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정도로 보신다면 저는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건 건설, 원전, 방산 요 세 가지 테마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워낙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좀 더 옥석가리가 될 텐데 큰 방향성은 이 세 가지는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약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말했던 게 이 세 가지 키 이슈거든요. 뭐 더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기조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스타일, 성향,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3월 FOMC 요약과 지금 주식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인지랑 과연 산다면 뭘 사야 되는지랑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된 네. 이제 업종들도 이제 점검해봤는데 팀장님 가시기 전에 요 질문 네. 한 가지만 좀 드려볼까요? 네. 팀장님은 대신증권의 투자 전략 팀장이시잖아요. 네, 네. 대신증권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그쪽에 이제 여러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팀장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네, 텐데 네. 팀장님 솔직히 투자가 쉬우세요?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여기서 드는 생각이 팀장님이 이렇게 정말 자료를 다 준비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 자료를 정말 쉽게 이해해 주시지만 사실 이거를 일반인이 네. 다 100% 이해할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 뜻은 이걸 만들 정도로 자세히 아는 팀장님도 투자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맞아요. 이런 팀장님의 쉬운 설명도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네. 투자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서 저는 퇴직연금으로 가지고 ETF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안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스타일하고 맞는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맨 앞에 장을 보면은 항상 이걸 지워놓고 있거든요. 네.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제 자리 없어서 저는 잘 안 받고 대신에 전화번호를 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뺄게요. 메일 주소랑 텔레그램을 네.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김작가 TV 보고선. 네. 개인적인 고민들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잘 모르는 거 어려워하는 게 네.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들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투자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특히 최근 같이 시장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네. 서두르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자. 네. 나는 이 정도 투자를 할 거야. 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 정도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크게만 잡아가신다면 돈을 막 잃거나 막 손실이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같이 오버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전망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구하고 네. 이걸 풀어가고 라고 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옆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짝대기는 짝대기고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데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스며드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자꾸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네.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 시간이 너무 안 갈 것 같고 답답한 시간들을 조금씩 쌓아나가면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 그 전에 자신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해야겠다.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기준을 세워나가신다면 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투자 환경에 있어서 정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다 얻으실 수 있어요. 다 진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얼만큼 발전을 하느냐가 달려있다. 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좀 더 진취적으로 하신다면 네. 분명히 성과로 돌아올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팀장님의 투자 의견을 매일매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자막에 뜨고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 채널 네. 대신 스트래티지 이제 가입하시면 가입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입니다. 네, 그냥 공짜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투자 얘기를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오늘 만나 뵙던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